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재 100쪽부터 주어져 있는 수능 대비 실전 테스트 3회입니다. 자, 문제 풀어서 답을 낸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관련되는 중학교 기본 내용 또는 고1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익히면 됩니다. 자, 1번에 주어진 것은 로그 함수 그래프와 그리고 X축에 평행하게 되는 직선 AP가 있다. 이때 OAP라고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A점의 좌표만 구한다면 A점의 X좌표 곱하기 Y좌표로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A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 분명히 대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럼 t일 때 곡선 위의 점인 y좌표, 즉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t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t일 때 곡선 위의 y좌표인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t 플러스 2와 같아지겠죠. 아, 오케이. 그러면 t값이 구해졌다면 내가 바로 높이 h에 해당되기 때문에 t 곱하기 h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가 바로 구해지죠. 자, 필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 자기도 모르는데 활용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저 꼭지각에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꼭지각에서 순을 긋고 양쪽 이등분 내가 마이너스 t면 내가 t요. 내가 t면 마이너스 t이다.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성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은 로그가 들어간 로그 방정식이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예, 나를 h라고 여지 놨잖아. 그러면 이것은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은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t 그리고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겠네. 자, 그러면 h equal 2분의 1 h 플러스 2이기 때문에 h에 대한 이 1차 방정식을 바로 풀이할 수 있죠. 자, 얼마인가요? 예, 4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h가 4가 되었기 때문에 t값은요? 얼마요? 내가 4 됐으니까 16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구하우자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h 곱하기 t라고 하면 되니까 64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성질 중에 뭘 이용하였지? 꼭지각에서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변의 길이가 알려져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AB와 AC 길이는 13이고 밑변 BC 길이는 10이다. 그리고 꼭지각의 크기는 알파, 밑각의 크기는 베타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저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네.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삼각형의 외각이죠. 나 이놈과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P이다. 그럼 13P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자,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예, BC를 연장시켜보면은 이 내각 C의 외곽은요, 이놈 둘의 합과이기 때문에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이용하면 되겠네.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수선을 내리게 되면 다 이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길이가 5가 되었다는 알았고 내가 13입니다. 됐네.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높이는 12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같죠. 13분의 1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와 부호가 반대입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마이너스 13분의 5임을 확인하였고 나는 13분의 얼마? 예, 13분의 7.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P값이었기 때문에 13P라고 하면 7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자, 제가 뭘 이용했어요? 삼각형의 외곽,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또 뭐 직각삼각형의 삼각피,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삼각형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때에 거의 모든 내용은 수1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중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세 변의 길이가 3과 4와 7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꼭지가 A의 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AD, 이것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그것을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형의 해법을 이용합니다. 삼각형 해법은 뭔가 하면은 삼각형의 6요소인 세 내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 중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합동 조건에 맞는 적당한 세 개의 값이 알려졌을 때에 삼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D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BD 대각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에서 나오네.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X입니다. 3이 있고 X가 있고 12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앵글 사이드로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는가 알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X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것으로 결정해야 돼. 그래, 이 길이를 T라고 해보죠. 그럼 T라고 하는 길이를 안다면 어떻게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에서는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였기 때문에 대각의 합은 180도, 그래 60도임을 알았습니다. 길이가 4이고 T이고 7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T라고 하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래, T제곱의 값이 구해졌네.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T제곱은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옳지 되었죠. X를 구하라고 했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쁘게 다듬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이쁘게 다듬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또 2차 방정식의 풀이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고 그랬죠.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X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일 수는 없고 구하우자는 저 길이는 4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자, 뭐가 필요했습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조건입니다.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양쪽 두 삼각형에서 BD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의 길이를 T라고 놨을 때 이와 같이 각각의 삼각형에서 T, 제곱의 값이 이와 같이 표현되더라. 그 다음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죠. 인수분해 해석하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쉬운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워요. 이 정도 문제이면요, 여러분이 치를 수능에서 4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원이 있다. 반지름 길이가 얼마? 예, 6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요. 그래? 여기서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입니다. 자, 연결한 걸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봅니다. A에서 이 현에 수선을 내리고서 중점. 그럼 난 2등변 삼각형의 수직이고 두 삼각형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OAB, OPA의 넓이가
그 삼각형의 넓이가 9 루트 3이더라.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은 OM의 길이, OM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라고 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대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 삼각형의 넓이가 9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저 X값이, 즉 M의 위치, 현 AB가 여러 개 있다고? 예, 그래요. 그렇게 되는 X값, X의 제곱의 값을 모두 다 구해서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이 뭐예요? 원에서 현의 성질입니다. 그래, 이 직각 삼각형이잖아. 현의 길이의 절반은 바로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X이고 높이가 이와 같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아, 옳지. 나는 X 곱하기 루트 36 마이너스 예, 됐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다 구하라고 하였는데 X는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이르는 거리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값은 0보다는 크고, 왜? 제로가 되어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6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내면 되네요. 혹시 옳지 확인되었습니다. 제곱시켰더니 9 곱하기 루트 3 제곱시켰더니 243이 나오고 우변 제곱시키면 X제곱 36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에 대한 이 자식이네. 그 X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을요,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전개시켰더니 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3, 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숫자는 크지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예, 233은 9의 배수입니다. 적절하게 인수분해 하면은 T 마이너스 27 그리고 T 마이너스 9 이퀄 0 이와 같이 됩니다. 자, X가 이 범위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값은요, 즉 T의 값은 0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겠죠. 둘 다 가능하네. 따라서 구하오자는 OM의 제곱 T의 값은 27 또는 9임을 확인하였고 둘의 합은 얼마인지 할 수 있죠. 자, 뭐였습니까? 간단한 원에서 현의 성질입니다. 원의 중심과 현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이와 같이 수직이 된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원에서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여기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바로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원에 대한 원과 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5번 문제 볼까요? 자, 항상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에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거든요. 수학은요. 암기하기 시작하면 실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수학은 절대 외우려고 들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공식 암기가 아니라 설명을 하면 되고 문장 중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단어, 용어, 기호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봤더니 좌표 평면 위에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A제곱 제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점이 있는데 B점의 좌표는 제로 A라고 했고 A는 0보다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A에서 PO를 바라본 이 각이등분선, 각이등분선이에요. 그 각이등분선이 Y축과 맞는 점을 P라고 하였다. 그러면 OP라고 하는 길이를 A로 나눈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저 리미트. 저 A라고 하는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A분의 OP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멀리 A가 무한대로 저 멀리 갑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은 하는 수 없이, 아니 P점은요, OP의 중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2분의 A가 돼요. 그러면 A로 나눴기 때문에 극한 값은 이미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찾아냈습니다. 자, 우린 이것을 이제, 중학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각이등분선의 성질이죠. OA의 길이는 A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의하였더니 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A의 4승입니다. 그리고 이놈의 길이는 A이기 때문에 각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이놈 P점은 분명히 OB를 4분 하는데 4분 비율이 A제곱 대 이와 같은 비율입니다. 오, 그래. 그러면 OP라고 하는 길이는 OP라고 하는 길이 A라고 하는 것을 4분 하였는데 그 4분 비율이 A제곱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A의 4승분의 A제곱으로 4분 하여도 오케이 되었어요. 자, 나를 A로 나눈, 나를 A로 나눈 즉 이것의 극한 값을 구하면 되는데 오케이 되었죠. A제곱으로 분모분자 각항을 나눠버리면 1, 1 플러스 루트 A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되었고 A가 무한대로 가면 내가 제로로 가고 1 플러스 1분의 1 해서 2분의 1로 수렴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래 필요한 게 뭐? 각 2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2등분선, 외각의 2등분선의 성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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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오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한다든지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든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예, 각 2등분선의 성질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각 2등분선의 성질 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자,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하니까는 학생들은요. 아, 이거 안 배우죠? 아니요. 변화율이 뭐예요? 미분계수예요. 뭐 시간에 따라 어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나 뭐 넓이, 부피 등이 변하겠죠. 그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미분계수가 무엇의 변화율입니다.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저 중학교 기본 지식과 그리고 변화율의 뜻만 알면 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나를 T에 관한 함수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것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한 변화율인 F'T 이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변화율의 뜻은 알았습니까? 자, 가로등의 높이는 5m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는 1.6m입니다. 자, 뭐라고 문제가 주어졌나 한번 보세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1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쭉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t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가로등에서 멀어진 거리가 어느 만큼이요? 매초 1m의 속도로 왔기 때문에 t m가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탈범피를 이용할 수 있잖아. 아, 그래.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놈에 대한,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보면은 1.6분의,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T라고 하는 저놈의 값이죠. L라고 할게요. 그림자 길이. 그 다음 이것도요. 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는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동이 각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탄젠트 값은 5분의 T 플러스 L하고도 같습니다. 됐네. 그러면 저 식을 플러스 계산하면요. L이라고 하는 값이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7분의 8T, 오케이, FT가 구해졌어요. 이제 뭘 구하라 그랬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네. DLTT를 구하면 되고 바로 미분했더니 17분의 8. 네, 이거 몰라도 중학생이 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움직인 거리 길이잖아. 그래서 17분의 8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중학교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본 적 없으면 있습니다. 중학교 과학 또는 수학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딸이 중학교 때 물어왔어요. 아빠 변화율이 뭐야? 라고 해서. 그래서 그건 미분이라는 개념인데 그건 아직 너희들 몰라.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길이, 거리 등의 속도를 물었기 때문에 속도는 이거 그래 아빠 이거 배웠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쉽죠, 그죠? 자, 이용한 것은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동이각이 같다. 사람은 똑바로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 P를 이용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풀이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7번 문제인데 과목을 확률통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확률통계보다도 중학교 내용에다가 기본적인 1학년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확률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원 툴레를 2n 등분하였습니다. 등분 똑같이 나눴습니다. 2n개의 점으로 차례대로 p1, p2, p3, .. pen이라고 하죠. 이때 p1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점 p5라고 하는 점이 있다. 이 두 점을 제외한 en-2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또 다른 점을 하나 택하여 만들었더니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라고 했죠. 자, 이 중에 또 다른 점을 하나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예각삼각형이래요. 그러면요.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그러면은 저 이 점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면 되는지 택하는 점을 구하면 되겠네.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외심을 이용해서 판별하면 되죠.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으면 내각삼각형이요. 예각삼각형이요. 외심이 삼각형 편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요. 왜? 지름의 원조가 90도잖아. 그 다음에 외심이 삼각형 밖에 나가버리면 둔각삼각형입니다. 자, 여기 원의 중심에 외심이 있을 거예요. ENK의 점이기 때문에 P1O를 연결하면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차례대로 따졌을 때 N개 그리고 하나 더 왔으니까 N 플러스 3번째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름을 일으켜서 외심과 나를 연결하면 이것도 하나의 꼭지점인데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은요. PN 플러스 5가 됩니다. 아, 그럼 네가 외심이야. 외심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네. PN 플러스 2, 3, 4. 그래,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들어오게 되고 예각삼각형을 확인하였네. 하였죠? 끝! 됐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학교 문제라고 했잖아. 자, 네가 얼마? 예, 내가 6분의 1이래요. 그럼 n을 구하시오. 곱해주고 n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죠. n은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중학 수능 잡는 중학 수학의 문항들은요. 그저 어려운 고난도 문항이 아니라 중학교 개념들이 활용된 것을 이렇게 살짝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판별을 어떻게 변의 길이로 판별해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외심의 위치를 가지고 판별하였습니다. 네,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요, 딱 두 개밖에 없죠. 그 위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미적분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그냥 급수의 합으로 묻지 않고 수열로 물어보면은 수일 문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봐주십시오. 자, 관련되는 중학교 내용이 뭔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OA1의 길이는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OA2의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 즉 45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삼각형이 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중점. 그래 뭐 삼각형의 중점. 또 중점, 그 다음 또 중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갔을 때 여기에 이와 같은 식으로 색칠하자. 색칠된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 S2 이렇게 차례대로 갔을 때 그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극한만 취하지 않는다면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때문에 수일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이 뭐 얼마보다 크게 되도록 하려면 몇 번까지 가면 되는가 n을 묻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쌤 확인하였습니다. 필요한 건 뭐니? 삼각형의 중점과 곡점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중선의 뜻과 중선의 성질입니다. 그래, 중선은 삼각형 넓이를 정확히 2등분하니까 S1은 이 삼각형 넓이의 딱 절반이네.
그럼 먼저 삼각형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변의 길이 8하고 6이 있고 낀 각의 값이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면 된다. 그래? 그럼 삼각형 넓이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었습니까? 예, 계산하였더니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래? 그럼 너 얼마? 12 루트 2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첫 번째 넓이인 S1은 저것의 절반 6 루트 2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요 놈에서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 중점 연결하였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보면 반으로 줄였고 넓이로 보면 4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된 비율은 탈문비는 2분의 1, 넓이 비율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공비 R의 값은요 4분의 1이 되었으면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첫 장이 이와 같고 공비가 이렇게 주어지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하면 나는 1-4분의 1, 6루트 2, 오케이 확인되었죠? 굳이 뭐 제가 다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예. 그럼 8루트 2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일 문제로는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요? 급수의 합이 아니라 그냥 이 등비수열, 등비수열인 걸 찾아내서 이 등비수열의 합이 적당하게 얼마 이상 되도록 하는 n이 얼마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삼각형에서 중선의 성질과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삼각형의 중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네. 그래, 앞에 실전 테스트 1회, 2회가 좀 어려웠습니까? 지금 푸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쉽게 여겼었습니까? 이미 앞에 1, 2회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한 거예요. 자, 그림을 봤더니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점에서 원의 접선을 걷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다. 예, 아주 중요한 기본 내용이죠. 반지름 길이 얼마? 1이요. 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 점을 Q라고 했다.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으로 하였다. 자, 이때에 O에서 요 P와 Q를 바라본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였다. 그래? 그럼 저 각의 크기에 따라 P점의 위치나 접선 또한 달라지겠네. 자, 이때에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자, 이렇게 주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 이들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S세타라고 하였을 때에 이 S세타를 미분해서 6분의 파이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시 삼각형 넓이 세타,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 미적분의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S세타는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곱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삼각 P에 의해서 PQ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얗게 표시한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 1, 밑변 길이 1. 내가 세타이기 때문에 나 높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높이가 뭔가 봤더니 요놈하고 같아요. 그래, 역시 직각 삼각형의 삼각 P에 의했더니 높이는 코사인 세타임을 알았어요. 따라서 그 넓이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제 삼각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선생님 미적분 학생들의 문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미분하였더니 2분의 1 탄젠트의 도함수는 세컨드 제곱 세타이고 코사인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S' 6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시컨드 값 그리고 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해주면은 12분의 5가 나올 것이고, 자, 구하고자는 것은 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필요한 건 뭐니? 그래, 이 미적분 문제 아니더라도 공통으로 다 알아야 될 기본적인 중학교 내용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인 탄젠트,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삼각비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알고 있었니? 그리고 삼각형 넓이의 가장 기본은 2분의 1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바로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문제입니다.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아니, 진짜 저는 재미는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수능 잡는 중학수학 강의를 업그레이드 하기 이전에 예전 강의에서 제가 수능에 나온다 하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수능이 아니라 구평시험에 바로 출제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기저기 고등학교 수학만 강의하던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중학교 수학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 수능 잡는 중학수학 이것을 비슷하게 바꿔서 중학교 수학 강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에 있는 점 pn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나는 y equal root 3x라고 하는 무리함수이다. 그 조건이 뭐니? opn과 pnqn은 수직이다. 그리고 q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qn의 좌표는요. 요놈과 x좌표가 같고 y좌표만 다르겠네. 그래, 이놈의 x좌표를 an0라고 해보자. 그러면 qn의 좌표는 x좌표는 an이고 y좌표는 root 3an 이와 같이 되겠네. 그 다음에 또다시 qn, pn 플러스 1 x축 위에 잡았습니다. pn 플러스 1이라고 잡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n 플러스 1 제로라고 놓으면 되겠네. 나 또한 요놈과 o, qn이가 수직이다.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삼각형의 넓이라면 2분의 1에다가 저기서 밑변 길이는 O, P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네. 높이는요, PN 곱하기, PN, QN, 이거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 이거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니? 밑에 풀이 보지 말고 하면 돼요. 선생님,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길이가요, AN이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요, 루트 3an입니다. 자, 그럼 이 길이는요, 예, 직각삼각형에서 탈모음을 이용하면은, 저 네모로 표시하는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과제로 내가 냈잖아. 그거 잊어버렸으면은, 요놈의 각 탄젠트 값, 요놈의 각 탄젠트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뭘 확인하였니?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n에다가 3을 투하면 되기 때문에 수열 an은 등차수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점인 a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3이 되는 등차수열이므로 an은요, 이건 뭐 잘 알잖아. 3n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를 1창의 개수로 하는 1차식이잖아. 그러면 쌤 다 됐어요. 이놈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2분의 1에다가 너 뭐였니? 여기다 3을 대했기 때문에 an 플러스 3이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되니? root 3an이요. 끝.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입하고 식을 계산하였더니 2분의 1에다가 이놈에다가 3 더해보세요. 3n 플러스 1 그리고 3배를 해서 루트를 붙여보면 9n 마이너스 6이요. 이게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어렵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이런 성질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암기하라고 뭐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등비수열이 되는 것을 되는 걸 다 찾으시오라고 했죠. 왜 그러니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요. 동그라미 각의 여각입니다. 그럼 나 또한 X이기 때문에 여기에 탄젠트를 이용하면은 AN분의 √3AN 여기서도 탄젠트를 이용하면은 √3AN분의 빈칸 네모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저 네모의 값이요. 계산해 보세요.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삼각피를 이용해서 요놈과 요놈과 요놈이 차례대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AN을 이와 같이 구해냈습니다. 자, 한 13강까지 하는데 그렇게 시간 얼마 안 걸리죠? 하루에 두 강씩만 한다면요. 뭐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수능 잡는 중학수학 이 강의는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간략하게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중학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기초 개념이 무엇인가 그 50가지 개념을 5일 또는 6일, 뭐 5일이면 됩니다. 5일 동안 학습하도록 꾸며져 있는 기본 강의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